이게 이안이구나. 집 엄청 좋네. 아, 부장님 촬영하셔야지. 왜 여기 있어요? 아,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피디님 여기 처음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 집 되게 좋은데요, 진짜? 저 여기 일부러 여기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아. 공용 공간도 있고, 네. 굉장히 뭐 지나가시는 분들 마음대로 쉬었다 가시고 되게 잘해놨죠? 여기 진짜 괜찮은데, 이것도 상가죠, 1층은 또? 상가들 들어올 거고요. 오늘 피디님한테 제가 저희 집보다 자주 오는 이안 현장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집보다 자주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저희 집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하 주차장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기계식 주차장 두 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집 이안의 현장에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 눈비 맞을 걱정 안 하고 안전하게 실내에 주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18층 건물에 128세대니까 주차 공간 여유롭게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충분하죠, 요 정도면은? 아, 근데 저거 전기차예요, 저건? 전기차 충전기도 있어요. 좋은데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뽑았잖아요, 새로. 네. 이런 거 있는 게 진짜 큰 힘이 돼요. 우리 집에 집밥 먹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비밀번호 공동 현관문도 두 군데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각 호실마다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총 4대인 거예요? 총 4대 있어요. 오. 128세대가 거주를 하려면 4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실내로 가보시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13인승 13명까지 충분히 넉넉하게 탈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시면 층수마다 금액대가 달라지는데 오늘의 집 분양가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타입 있는 거 잘 아시죠? 두 개 다 오늘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딱풀의 사랑 숭이동 이안 현장에 나와 있고요. 사실 이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 딱풀은 눈 감고도 돌아다닙니다. 아, 여기 너무 익숙하시죠? 그렇죠. 눈 감고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이 구조가 정확하게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네. 왼쪽에는 키 큰 장 6칸 시공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수납장이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수납장이 아니었어요? 벤트리. 벤트리 룸이 크게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뭐 자전거 유모차 아니면은 개별적인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층고도 굉장히 높고 시야도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밝고 화사합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3번 방과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부터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에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수전이랑 해바라기 수전 모든 게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보다 시공비가 한 3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자재들도 독일제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샤워 공간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샤워 공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3번 방 아시죠? 3번 방 사이즈 3200에 2400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디피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 책상 놓으시고도 여유 공간 많이 남으니까 저희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충분하시겠죠? 그리고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방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오늘의 집은 다용도실이 두 군데입니다. 이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 들리실까요? 아니요, 안 들리는데요. 아무것도 안 들리죠? 네네. 지금 저희가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기 때문에 이 현장들을 에어컨 풀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실외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딱 소리가 들리네요. 그쵸. 네. 근데 문을 닫게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기 진짜 철물 좋은 곳이네.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안에 갇히시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자랑할 게 또 있죠?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 주방 사이즈도 옆으로 길게 나와 있고요. 11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거지하고 조리하실 때 뒤돌지 않고 앞을 보고 TV 보고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조리하고 설거지 하실 수 있도록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 주부님들이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뒤돌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부장 빼곡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냉장고 위까지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 가전들 들어갈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딱 식탁 자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집 두 번째 다용도실 이동해 볼 건데요.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저희 여성분들,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옆에 보여지는 것처럼 워시타워 두고도 공간 굉장히 많이 남죠. 그러게, 여기 위에도 뭐 넣을 수 있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집에 층고가 대략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지실 겁니다. 이어서 거실은 마지막으로 돌아서 나오는 걸로 하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2번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2번 방 사이즈 3100에 2500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여긴 다 방 사이즈가 크네요. 모든 방이 3000이 넘고요. 방방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자녀분들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식구, 세 식구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마TV에서 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들 입주를 하셨는데요. 5인 식구까지 입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안방으로 갈 건데요. 안방 굉장히 좋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의 집은 화장실 공간을 조금 줄인 대신에 방과 거실 공간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화장실 공간을 원래 이렇게까지 넓게 만들려고 하셨대요. 아, 근데 요거를 또 창을 내놓은 거예요? 그쵸. 화장실 공간을 줄이는 대신에 요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처럼 홈카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셨고요. 그러면 안방에 침대는 놓지만 옷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옷장은 어디다 놔요? 옷장은 반대편으로 보시면 요 공간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일부러 여기를 안으로 더 집어 넣으신 거예요. 딱 옷장 사이즈 맞춘 거예요, 이게? 그쵸. 일대 붙박이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요 라인 딱 쫙 따서 안쪽까지 요 공간 을 붙박이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방 끝에서 끝까지 4400 사이즈 나옵니다. 아, 여기 뭐 붙박이장 엄청 크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충분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 끝까지 다 만들지 않으시고도 여기까지만 만드셔도 충분한 사이즈 나옵니다. 이어서 앞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고요. 화장대 공간 따로 요 깊이도 더 넓혀 주신 거예요. 욕실로 가볼게요. 안방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화장실 공간이 옆으로 탁 트여 있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 욕실은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화장실이 너무 넓었으면 저희 홈카페 혹은 드레스룸 공간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주신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물 보시기에도 딱 적정한 사이즈 나와 있고요. 거울 선반과 요 매립형 수전 역시나 안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거실로 가기 전에 가운데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 양쪽으로 다 시원하게 모든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 시공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요것 또한 오늘의 집이 시설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게 여기에 달면 배관이 그만큼 짧아지니까 공사 비용이 절감이 됐을 텐데 실용적으로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운데에 설치해 주셨다는 거. 대면형 구조기 때문에 거실 공간 또한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공간을 줄인 대신에 거실 방들에 힘을 많이 줬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가 무려 4300이 나오니까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거실 폭 사이즈 나오는 거예요. 요게 소파 놓고 반대쪽에 TV를 놓았는데요. 요 TV가 75인치 대형 TV예요. 와, 근데 이 집 분양가가 그러면 네. 많이 비싸지 않아요? 요 정도 사이즈 분양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원래는 이제 한 요 정도 되면은 요즘 싸야 3억 후반 정도 하지 않을까? 보통은 그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층수마다 조금 가격이 다르지만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생각하시는 것보다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는 2억 후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럼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층수만 다르고 밖에 바라보는 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장은 제일 꼭대기 18층인데요. 여기서 바라보면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보이고 그 지하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바로 앞에 있고 운동장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뷰 맛집이죠. 경기장 뒤쪽으로 쭉 멀리 보게 되면 오션뷰입니다. 아, 오션뷰가 있나요 여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땡기면은 아, 요건가요 지금? 그쵸, 오션뷰죠. 아, 네. 나름대로 바다가 잘 보이는 오션뷰고요.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홈플러스 마트 있었지만 전통 재래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반대편으로 가면 수인분당선 숭의선이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집은 편의시설과 역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세권까지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편리하고 분양가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입조금은 유선상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선상담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구독자님들 입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따플이었습니다.